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출유형 따라하기 부분으로 두 번째 문제, 사진 편집 응용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작업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파일 뉴를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위드는 400픽셀, 그 다음에 하이는 500픽셀, 그리고 해상도는 72, 그 다음에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를 지정해서 새 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창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분리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작업에 도움을 줄수 있는 안내선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 위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100 단위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눈금자 한칸한 칸씩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 단위에 배치하기가 좀 빠르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 됐죠? 그죠? 이렇게 설정을 한 후에 임시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Save As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바탕화면에 지금 보시게 되면 수험번호, 그 다음에 이름, 문제번호, 2번인가요? 문제번호 2를 지정을 해서 저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더블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예제 이미지는 CD에 있을 텐데요. 저는 내문서에다가 먼저 옮겨놨어요. 자, 파트 4번에 챕터 2번. 그 다음에 1급 다시 4JPG를 열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좀 분리를 하고요. 이미지를 복사해 넣을 때는 Ctrl A, Ctrl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를 누르셔도 상관없고요. 아니시면은 지금 그 이미지 상태에서 그냥 끌어다가 작업 이미지에 떨어뜨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한 방법을 이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됐죠? 그 다음에 필터 효과를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브러쉬 스트로크, 그 다음에 크로스 해치를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값은 기본값으로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지금 강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좀더더 선명하게 나오게 되겠죠? OK를 눌러주었어요. 그 다음으로 이미지를 하나 더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올 때또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여기에 같이 불러와지겠죠? 그래서 불러온 이미지를 활성화시켜 놓고요. 바탕화면을 더블클릭한 후에 1급-5번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마술봉으로 바탕화면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선택이 안 됐죠? 이 부분 추가로 Shift키를 누르고 선택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셀렉트 인버스로 선택 영역을 반전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 부분이 조금 침범을 했네요. 그쵸? 이 안에까지. 그러면 선택 영역을 침범했다기보다는 반전을 시켰기 때문에 선택이 안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쵸? Shift 키를 눌러서 이 부분을 추가로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그쵸? 더블 클릭해서 100%로 보고 그 다음에 Ctrl C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Ctrl T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제가 계속 Ctrl R이 눌러지게 되는데요. Ctrl T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크기를 조절해서 작업 이미지에 배치를 해 놓습니다. 자, 됐죠. 엔터를 치거나 이 조절 핸들러 안에서 더블클릭을 해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 메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값 설정하고 OK를 눌러주었어요. 그 다음 앞에 있는 열매에 색상 보정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 영역이 필요한데요. 전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지의 일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지의 일부분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먼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레이어 2번의 썸네일을 클릭을 해서 레이어 2번에 있는 이미지만큼 선택 영역을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앞쪽에 있는 열매만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lt Shift를 누르고요. 앞쪽에 있는 열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선택 영역에 Alt Shift는 교차하는 부분만 남기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Alt Shift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던 선택 영역에 지금 드로잉에서 선택한 영역 두 개의 교차하는 부분은
앞부분이죠. 그렇죠? 이렇게 선택 영역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을 하시고 Hue Saturation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신 후에 Hue 색조값만 90으로 지정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은 앞부분만 색상이 변경이 되겠죠. 레이어 패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앞쪽 부분만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레이어 마스크가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 색조 효과가 이 앞에 있는 열매에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마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셔도 되고 적용 안 하셔도 굳이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바탕화면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1급 다시 6 파일을 열어줍니다. 지금 여기에 열리겠네요. 자, 이쪽에 같이 첨부를 시키고요. 자, 그 다음으로 다각형 올가미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부분이 이 앞에 있는 세 개의 씨앗이죠. 그래서 이 다각형 올가미 툴로 클릭을 해서 선택 영역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 이 경계 부분은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좀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팁처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전체를 선택합니다.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술봉 툴로 선택을 하시고 지금 현재 이 영역에서 이 흰색 영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에서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Alt를 누르고 선택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깥 부분만 빠지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Ctrl-C를 누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V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배치를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적용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그로우,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을 적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값 5를 적용해서 OK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글자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Horizontal Type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 바에서 제시되어 있는 글꼴 아리얼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72포인트, 그 다음에 색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이미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글자의 정렬은 왼쪽 정렬하도 상관없고 가운데 정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줄의 문장이 아니라 한 줄짜리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화면을 클릭을 하신 후에 뷰티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안내선을 참고를 해서 배치를 해 주도록 하세요. 글자 입력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를 먼저 선택을 해 줍니다. 기본 그라디언트 값을 적용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합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일단은 각도를 0도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가 가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다음 그라디언트 색상바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색상은 지금 색상 정지점을 더블 클릭하시고 제시되어 있는 색상 CC9999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색상은 흰색으로 되어 있죠. OK를 적용을 시켜 주었어요. 그 다음에 OK, 레이어 스타일을 그림자 효과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을 시켜 줍니다. 그 다음 모양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왕관이 있죠. 왕관을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왕관은 보게 되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있는 거죠.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논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제시되어 있는 색상 660033을 입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빗자 위에다가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으로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스트로크를 선택을 합니다. 사이즈는 3을 지정을 할 거고요. 색상은 흰색을 정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 주었어요. 자, 됐죠. 지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작업이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마무리된 후에도 여러분들 시간이 허락한다면 전체적인 걸 점검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Ctrl S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출용으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용에는 이 안내선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뷰에 들어가셔서 클리어 가이드로 안내선을 삭제를 합니다. 그러신 후에 파일 Save As,
내문서에 GTQ 폴더, 그리고 확장자는 JPG. 지금 수험 번호, 다시 이름, 다시 두 번째 문제 됐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퀄리티는 8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OK를 눌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분의 1로 축소를 해서 PSD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지금 뒤에 있는 0은 삭제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OK를 정의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Save As. 지금 보시게 되면 내문서 안에, GTK 폴더 안에, 그 다음에 뭐 수험번호, 이름, 2번. 자, 지정하고 PSD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OK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험 프로그램에서 답안 전송을 눌러서 감독한 컴퓨터로 전송을 합니다. 자, 아시겠죠?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